할머니. 그냥 유언장 다시 고쳐 써드리세요. 그건 너는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는데도.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걸요. 그러니 할머니, 제 걱정은 마시고 그냥 유언장 고쳐 써주세요. 20년이나 이렇게 보내셨잖아요. 너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내셨잖아요. 이 새끼, 가까이서 내가 알지. 알고 싶은 내가 알지 좀 않아. 할머니. 내 새끼, 내가 알지. 20년입니다. 20년. 자식 머리 하얗게 센 거 보세요. 그 대신 저 아이하고 기분이 그 사람 풀어줘. 김 변호사. 네, 회장님. 처리해. 네, 알겠습니다.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그럴 참이었습니다. 어차피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. 이제 평생 오동이로 살면 되는 아이인데요. 안 그렇습니까?